자주 뵈요. 아우, 안녕하세요. 너무 마음 아프네. 평촌의 그 예비용 우산입니다. 비치용 내빈들 비치용 우산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은 그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 있는 거는 여기 저 단상으로 19주기에 참석한 추모 참배객들은 추도식에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추모 참배객들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런 안내 멘트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올리겠습니다. 선상규 TV 외칭하시는 국내 외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선상규 TV는 오늘 동작동 국립 묘집 박정희 대통령 39주기 추모식행사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 애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비가 와서 대부분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부 행사가 끝나고 이제 2부 행사로 지금 추모 헌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않고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39주기 추도에 많은 참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궂어서 비가 지금 행사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애국자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석을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석방을 촉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39주기 추도식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제 좌파 세력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